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다. 먼저 n제곱근 a의 n제곱근 이거 정리한다. 다시 a의 n제곱근 요 뜻은 뭐냐면 n제곱을 해서 a가 되는 요런 x를 a의 n제곱근이다 이렇게 방정식의 근이라는 뜻이야. 이게 방정식의 근 이 말이야. x n차 방정식의 근이야. 그래서 n제곱근은 결국 몇 개냐면 항상 n개가 나와야 돼. n개가 n차 방정식을 푸는 거야. 자, 이 n개 속에는 실수도 들어있고 허수도 들어있는 거야. 실수도 들어있고 허수도 들어있고.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 1의 세제곱근이다 이렇게. 세제곱근. 자, 그러면 x를 세제곱을 해서 1이 된다 이 말이지. x를 세제곱을 해서 1이 된단 말이지. 요 방정식 푸는 거야. 그 3차 방정식이라 당연히 그건 또 3개가 나오는 거야. 요거 풀자. x의 3승 마이너스 1의 3승이 0이다 이 말이네. 그래서 a 3승 빼기 b 3승 인수분해 a 마이너스 b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그래서 x는 1 또는 x는 자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의 공식에 집어넣는 2a 분호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3이니까 루트 3i 이렇게 돼. 이래서 이제 근이 이 세 개. 이 세 개는 세제곱을 하면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개를 1의 세제곱근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이제 n제곱근이야. 자, x를 n제곱을 해서 a가 되는 요 x를 구할 거예요. 지금 x를 구하는데, 자, 요거는 경우를 나눠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먼저, 요 n이 홀수인 경우를 생각해봐. n이 홀수인 경우. 조금 전에 우리 홀수인 거 해봤다, 그제? 요렇게 홀수인 거. 세제곱근이니까. 자, 홀수일 때는 a의 값에 관계없이 a의 값에 관계없이 아, 요런 x 중에 이제 뭐만 다룰 거냐면 요런 허수는 말고 실수만 다룰 거야. 실수. 요 중에 실수 x만 생각할 때 이야기야.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한 개의 값을 갖는 거야. 그게 조금 전 같으면 요거란 말이야. A가 어떤 수가 양수라도 상관없고 음수, 홀수일 때는. 홀수 거듭제곱을 하면 홀수, 음수도 만들 수 있고 양수도 만들 수 있고 다 된다. 그지? 홀수 거듭제곱을 하면. 자, 이제 N이 짝수가 돼. 짝수. 짝수가 될 때는, 자, 예를 들어서 봐. X제곱이 이 말이야. 이게 3 하면 x는 풀마 3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요럴 때는 한 개인데 요 한 개가 뭐냐면 n제곱근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n제곱근 a. a가 음수라도 관계없고 양수라도 a 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n이 짝수일 때는 요 수가 양수가 될 때는 요 x는 풀마 n제곱근 a 이렇게 두 개가 나와 항상. 제곱근 같으면 풀마 루트 3 이렇게 두 개 나오듯이 양수일 때는 항상 이렇게 두 개. 이제 A가 0이 되어버리면 X는 0 이렇게 한 개가 나오네. 근데 이 수가 음수가 되어버리면 X의 제곱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 그런 실수는 없지. 자, 이때는 그 실수는 없다 이렇게 돼. N이 짝수일 때는 이 우변에 있는 A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그 형태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 요거를 잘 정리하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런 문제 푸는 거예요. 문제 푸는데 지금 앞에 정리된 이 식을 무조건 외우지 말고 뜻을 잘 생각하면서 해봐. 뜻을 이런 거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되잖아. 짝수는 2를 생각하면 되고. 자, 이제 81의 세제곱근은 3개다. 무조건 세제곱근은 몇 개? 무조건 3개야. 이거는 실수 x 값은 한 개가 있어. 홀수니까. 세제곱은 홀수니까 실수는 한 개가 있지만 그런 말이 없잖아. 그냥 세제곱 근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이거는 세 개다 이렇게 맞지? 자, 이거는 마이너스 8이라고 빨리 고쳐. 마이너스 8의 세제곱 근중
홀수지 세제곱은 홀수는 요수가 음수든 양수든 관계없다 했다 그제? 실수인 것은 세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수는 마이너스 2다. 한 개인데 그 한 개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자, 마이너스 2는 다른 말 하면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는 그 다음에 0.1의 제곱근 중 자 제곱근은 풀마 루트 0.1의 제곱 요수가 양수란 말이야 양수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풀마 루트 0.1의 제곱 0.1의 제곱이라는 수에 대한 제곱근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근 0.1의 제곱 이렇게 그럼 요거는 풀마 0.1이 되겠네 맞지? n이 홀수, 지금 실수인 것은 물은 거야, 이거는. 1번은 실수인 건 물은 거 아니다, 그지? 그래서 3개 한번 맞는 말이야. 4번, n이 홀수일 때, 자, 홀수가 되면 이게 음수가 되든 양수가 되든 관계없다 했지? n제곱근 중 실수는 n제곱근 a가 되는 거야. 즉, n제곱근 마이너스 5다. 해서 요거는 맞는 말이야. n이 홀수이기 때문에 여기 음수라도 관계없단 말이야. 자, 하지만, 요 n이 짝수지, 이제 짝수. 짝수가 될 때는 음수에 대한 n제곱근은 없다, 그지? 짝수 거듭제곱을 해서 음수가 되는 그런 실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런 실수는 두 개가 아니고 없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620, 루트 625야. 625는 뭐 제곱이고? 25제곱이지.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25 이 말이야, 25. 25의 4제곱근 중 그럼 25의 4제곱은 4제곱을 해서 25가 되는 수 이 말이지 자 25 4는 짝수지 짝수인데 요 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요런 x는 그렇게 되는 실수는 풀마 4제곱근 25 이렇게 되는 거 풀마 4제곱근 25 그 중에 실수인 것을 음의 실수인 것을 a라 했다 그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제곱근 25 이렇게 마이너스 4제곱근 25 자 216 이 마이너스 216 세제곱근이니까 이렇게 음수가 돼도 그 근이 있다 그제 세제곱 이 3이 홀수이기 때문에 실수인 것을 b라면 b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216의 말이야 세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216이 되는 실수는 요수가 되는 거야 자, 요게 홀수일 때는 요 마이너스는 결국 이런 뜻이 돼. 이거하고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홀수일 때는 요거나 요거나 같은 말이 돼. 요게 B라 했다, 그제? 그럼 A 제곱. 자, A, 요걸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는 없어질 거고, 4제곱근 25의 제곱. 자, 제곱인데 요수가 양수면 제곱은 왔다 갔다 해도 관계없다 했다, 그제? 그래서 바로 이렇게 써도 같은 말이 돼. 곱하기 b. b는 마이너스 세제곱근 216이다. 이렇게 돼. 마이너스 세제곱근 216. 자, 216은 무슨 3성? 6의 3성이네. 그제? 216은 6의 3성이야. 자, 한번 더 쓸게. 4제곱근, 요게 5의 제곱이니까 결국 5의 4성이 되고. 세제곱근 6의 3성. 이렇게 돼. 자, 요것도 또 잘 정리해. n제곱근 a의 n제곱. n제곱근 a의 n제곱. 요거는 그냥 a 쓸 때도 있지만 반드시 절대값 a 요렇게 고칠 수가 있어. 요거는 n이 홀수일 때는 그냥 쓰면 돼. 자, n이 짝수일 때는 반드시 절대값으로 풀어야 돼. 자, 요거하고도 요것도 구분해야 돼. x의 n제곱이 a의 n제곱이야. 지금 다 이 실수에서 따지는 거다. 전체 x의 n제곱이 a의 n제곱이 되는데 요때도 요 값도 x는 a 이렇게 쓰면 안 돼. x는 a 쓰면 안 되고 x는 a 이렇게 써야 될 때가 있고 x는 풀마 a 이거는 값이지 값 이거는 방정식의 근 x야 그지? 이거는 방정식 푸는 거야 이 말은 요건 n이 홀수가 되면 요렇게 하면 돼 자, n이 짝수일 때는 요런 식으로 써야 돼 자, 예를 들어봐 x의 3성이 2의 3성이야
그러면 그런 x는 홀수일 때 그냥 요 2 하나만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짝수지. x의 4승이 2의 4승이야. 자, 이럴 때는 x는 2도 있지만 마이너스 2도 있다면. 그래서 풀마 2 이렇게 됩니다. 4제곱은 a의 4제곱. 자, 이렇게 하면 이는 a, 이렇게 나오면 a 절대값은 나와야 돼, 이렇게. 근데 이 홀수가 되면 3제곱은 a 3제곱. 이거는 그냥 a가 나오면 됩니다. 부호를 몰라도 관계없단 말이야. A가 어떤 수든 그대로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요 값은 요게 5가 되는 거야, 5. 절대값 5인데 5는 양수니까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5 곱하기 홀수니까 6이든 마이너스 6이든 세제곱되어 있는 고수를 그대로 나오면 돼, 이렇게. 자,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0이 된대. 두 집합 AB에 대해서 집합에서는 A, B를 순수상으로 갖는 집합이야. A, B를 순수상으로 갖는 집합인데 뭘 만족하느냐면 A집합의 원소 A와 B집합의 원소 B야. 이 AB라는 것은 그거에 요놈이 실수가 되는 그런 AB에 해당하는 것 아닌 것 찾아라 이 말이야. 그럼 읽어보는 무슨 뜻이야? A가 마이너스 5고 B가 3이라는 거잖아. 그럼 B제곱은 A란 말이지. 그럼 이 1번은 세제곱근 마이너스 5. 자, 2번은 제곱근 마이너스 3. 3번은 세제곱근 마이너스 3. 4번은 제곱근, 제곱근은 그냥 루트 쓰면 되지. 3. 4번은 세제곱근 5. 이때 요수가 이제 실수인 거 찾아라, 이 말이야. 자, 홀수일 때는 요 안에 있는 수가 무슨 수든 관계없다 했지. 그럼 다 실수야. 요거는 다 실수야. 홀수는 따질 필요가 없어. 홀수는 안에 있는 수가 어떤 수든지 간에 그건 어떤 실수를 나타내는 거야. 양수면 양의 실수, 음수면 음의 실수. 하지만 짝수일 때는 근호 안에 있는 요 값이 음수가 되면 그런 제곱은 없단 말이야.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그런 실수는 없다는 말이지. 그래서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제곱을 했을 때 여기 양수가 돼 있잖아. 양수는 될 수 있지. 그 요까지는 실수란 말이야. 그래서 2번이 실수가 될 수 없다는 거지. 그 다음에 실수 x와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실수 x와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x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자, x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n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해 놨네.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인데 x의 n승 x의 n제곱근 x의 n제곱근 그럼 6의 제곱근 이 말이지. 6의 제곱근이니까 이렇게 되네. 제곱해서 6이 되는 수. 이거는 마이너스 7의 세제곱근. 세제곱근 마이너스 7. 세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거의 개수를 묻는 거다. 그제? x의 n제곱근. 자, 이거 다시 할게. 이거는 요거는 뭘 뜻이냐면 x의 n제곱 n제곱을 해서 x가 되는 실수 개수야. 그럼 요거는 제곱을 해서 6이 되는 실수의 개수니까 이거는 두 개가 있겠지. 풀마 루트요. 그래서 2 이렇게 돼. 이거는 세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7이 되는 실수니까 이거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7 이렇게 한 개가 있는 거야. 요거는 n제곱을 해서 요 x를 쓰고 있으니까 그냥 쓸게. n제곱을 해서 x가 되는 수야. n제곱을 해서 x가 되는 수. 그래서 어떤 수를 n제곱을 했을 적에 요 x인데 요 x가 홀수야. 홀수란 말이야. 자, 홀수가 되면 요 x가 무슨 수든 관계없다. 그지? 요 n이 홀수니까. 요게 홀수가 되면 요 x값에 관계없이 이거를 만족하는 요 네모 부분의 값은 몇 개? 무조건 한 개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네. 어떤 수가 있는데 그걸 n제곱을 하면 x가 되는데 요 n이 지금은 짝수야. 요게 짝수가 될 때는 이 개수는 x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제? x가 양수가 되면 두 개가 되고 0일 때는 0 요렇게. x가 음수가 되면 그 개수가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말이 되는 거야. 요건 틀렸고 요거 1이니까 맞고 요건 한 개인데 0이라 했으니까 틀렸고 두 개인데 2라고 했으니까 맞다 이 말이야.
저 앞에 요 X를 안 쓰고 딴 수를 썼으면 좋은데 X를 써놨더니 헷갈리네. 자, 거듭제곱근 계산. 자, 다음 중에 옳은 거 써내. 옳은 거. 자, 세제곱근 세제곱은 똑같이. 자, 똑같으면 세제곱근 4하고 세제곱근 16은 세제곱근 4 곱하기 16 이렇게 돼. 그래서 세제곱근 4의 세제곱. 자, 3이 홀수지. 그럼 홀수면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라 했지. 홀수일 때는 안에 있는 4가 그대로 나옵니다. 세제곱근 0.01, 세제곱근 10. 그러면 세제곱근 0.001. 자, 요 말은 0.1의 세제곱이 되네. 그럼 세제곱은 홀수니까 안에 있는 0.1이 그대로 나온대. 그래서 이건 그냥 0.1인데 세제곱근 0.1.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것도. 그 다음에 세제곱근 2의 6제곱 나누기 5제곱근 32인데 32가 양수일 때는 요 제곱이 안으로 바깥으로 왔다 갔다 해도 관계없다 있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요거는 2의 3분의 6승이다. 분수를 생각해봐. m제곱근 a의 n제곱. 요거는 a의 m분의 n 이렇게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요쪽이 분모가 되는 거야, 분모. n제곱근. 그럼 요거는 2의 3분의 6제곱이니까 2의 제곱, 이렇게 돼. 2의 3분의 6제곱이니까 2의 제곱. 나누기. 자, 요게 2의 5승이잖아. 그럼 안에는 2의 10승이지, 2의 10승. 요 안에는 2의 10승인데 밖에 오니까 5분의 10, 즉 2의 제곱, 이렇게 돼. 2의 5분의 10제곱, 이렇게 돼. 요 수가 5제곱근 2의 5승의 제곱이니까 요게 10승이다. 그럼 2의 5분의 10, 즉 2의 제곱 이렇게 돼. 그럼 이건 같으니까 나눠주면 1이 되겠다. 제곱근 제곱근, 이 말은 4제곱근이란 말이지 결국. 세제곱근 제곱근, 이건 6제곱근이란 말이야. 자, 그럼 요거는 4의 요수가 3의 4승이잖아. 이건 6의 2의 6승이 되네. 그래서 이건 3이 될 거고 이게 2가 되니까 이렇게 돼. 자, 4제곱근 3의 4승, 4제곱근 마이너스 3의 4승. 같은 말이지. 3을 4제곱을 하나, 마이너스 3을 4제곱을 하나 똑같다, 그지? 자, 이때는 봐. n제곱근 a의 n제곱에서 지금 요 a는 짝수인 상황이잖아. 짝수인 상황. 왜 자꾸 절대값으로 빼라느냐 하면 여기서는 a가 3이니까 3 선번 맞아. 여기서는 a가 마이너스 3이잖아. 이렇게 쓰면 틀린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3이면 그냥 3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3일 때는 그거를 그냥 3이라고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냥 3세. 짝수일 때는 그냥 쓰면 안 돼. A를 그냥 쓰면 안 되고 절대값 A를 쓴다. 그런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이제 5번. 9제곱근 4의 6제곱 곱하기 6제곱근 4의 제곱. 이거는 4의 9분의 6, 3분의 2가 되지. 그 다음 4의 6분의 2, 3분의 1이 되네. 그럼 지수끼리는 더하면 되니까 4의 3분의 3성, 4의 1제곱이 돼. 그래서 요거는 또 4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옳은 것. 6번. 자, 우리 루트 12. 자, 이거는 우리 잘 고쳐. 2루트 3이라고. 네? 루트 12는 이렇게 안 보잖아. 이렇게 봐야 돼.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루트 이렇잖아, 그지? 자, 제곱근이기 때문에 요 제곱이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곱근일 때는. 그럼 자, 세제곱근이면 예를 들어서 54야 이렇게. 54는
3의 세제곱 27 곱하기 2지. 세제곱근일 때. 그럼 이 세제곱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세제곱근 2.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나 이렇게 쓰는 똑같은 의미다. 그지? 꼭 제곱근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제곱근일 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세제곱근일 때도 역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자, 그래서 세제곱근 81이라고 해서 81. 그럼 세제곱근 81은 3의 4승이니까 이렇게 세제곱이 있는 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3의 세제곱의 세제곱근이 이게 3이 될 거고 세제곱근 3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승근 36이네 그제? 6승근 6의 제곱이네. 그럼 이게 6분의 2잖아요. 6분의 2. 6분의 2 지수가 6분의 2는 3분의 1이지. 요걸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예요. 세제곱근 6 이렇게 고쳐. 6의 3분의 1 제곱. 6분의 2니까. 자, 그래서 분자가 어떻게 되느냐면 3 곱하기 세제곱근 3 더하기 세제곱근 6 이렇게 고칠 수 있어요. 분자 부분. 이제 분모. 세제곱근 9 세제곱근 3 요까지를 곱하면 세제곱근 9 곱하기 3이지. 그 세제곱근 3의 세제곱이니까 요거는 3이 되겠네요. 요 부분이. 요게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세제곱근 제곱근 4니까 이건 6제곱근 4 2의 제곱. 자 그러면 2의 6분의 2제곱이지. 6분의 2는 3분의 1제곱이네. 그럼 세제곱근 2 이렇게 돼. 자 여기서 다시 세제곱근 6을 고칠 수 있는 거야. 세제곱근 6. 요 세제곱근 6은 2 곱하기 3이지. 그래서 세제곱근 2, 세제곱근 3 이렇게 고칠 수 있다. 그지? 그래서 요 세제곱근 6을 어떻게 고칠 거냐면 세제곱근 2, 세제곱근 3 이렇게 고칠 수 있다. 자 이렇게 고치고 나니까 이제 요 세제곱 3은 똑같이 그래서 세제곱근 3을 묶어주면 3이고 뒤에는 세제곱근 2 이렇게 돼. 그래서 분모가 3 더하기 세제곱근 2 이렇네. 자, 약분을 하고 나니까 세제곱근 3 요가 맞나. 자 요거는 없는 거는 요 2가 생략된 거랬지. 2가 없는 거는 안 붙은 거는 2가 생략. 그래서 4제곱근 제곱근 그럼 요거는 8제곱근 A가 되고 4제곱근 세제곱근 그럼 요거는 3, 4, 12제곱근 A가 되네. 자, 그런 식으로 여기도 2가 생략된 거야. 없으면. 그러면 2, 3은 6이니까 6제곱근 A, 8제곱근 A 곱하기 12제곱근 A, 없으면 2라 있다. 6제곱근 A다. 이렇게. 자, 했더니 6제곱근, 8제곱근, 그 다음에 12제곱근. 그래서 답은 1이다. 이렇게. 자 이제 요식 정리하자. 자 먼저 요 부분 세제곱근 이 말이야. 이 3 크는 거는 세제곱근 A3승 B4승 요거는 A3승 B4승 있으면 이거에 3분의 1제곱 이 말이죠. 곱하기 자 요쪽도 제곱근 이렇다 그지? 그러면 A5승 B제곱 요거에 2분의 1제곱 이 말이야. 또 나누기 요거는 세제곱근 네제곱근이니까 요거를 두 개는 12제곱근이 되겠지. 그래서 A9승 B5승 요놈의 12분의 1제곱이 된다 이 말이야. 앞에 거 안 한다는 게 무슨 말이고 또 있네. 이 생각 여기 6제곱근이지. 여기 6분의 1제곱 이렇게. 세제곱근, 제곱근 이러면 6제곱근이다. 그럼 자, 거듭제곱근은 각각 거듭제곱근을 해주면 되지. 그럼 A의 2분의 1제곱. 6분의 3이니까. 자, 이거는 A 세제곱, B 4제곱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A5제곱, B제곱에 또 2분의 1제곱. 자, 그거에 루트니까 이 전체의 2분의 1제곱. 이 말이다. 그제?
또 곱하기. 요거는 이제 12제곱근 바로 해버릴게. 12제곱근이니까 A의 9제곱, B의 5제곱, 요거의 12분의 1제곱 이렇게 돼. 그럼 요거는 요렇게 하면 여기 6분의 1제곱이 되네, 그지? 6분의 1이니까 A의 2분의 1제곱, B의 6분의 4니까 3분의 2제곱 곱하기. 요것도 4분의 1제곱이 되겠지. 그럼 A의 4분의 5제곱, B의 4분의 2제곱, 즉 2분의 1제곱 이렇게 돼. 또 곱하기 A의 12분의 9제곱, 그럼 3, 3은 9, 3, 4, 12니까 A의 4분의 3제곱, B의 12분의 5제곱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요 부분 먼저 정리하자. A의 여기 4분의 2니까 4분의 7제곱, B의 요게 6분의, 요거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6분의 4 더하기 3, 6분의 7제곱 나누기 A의 4분의 3제곱, B의 12분의 5제곱. 자, 이 나누기는 이 전체를 나누는 거잖아, 그제? 그럼 앞에 거 전체에서 나누기 뒤에 거 이 말이야. 그럼 A끼리도 나눠지고 B의 것도 나눠지는 거야. 그럼 A 나누면 4분의 7에서 4분의 3을 빼면 되니까 A의 1제곱 곱하기. 자, B도 6분의 7에서, 즉 12분의 14에서 12분의 5를 빼는 거지. 그럼 B는 12분의 9가 돼서 3, 4, B의 4분의 3제곱 돼. 그래서 A, B의 4분의 3. A 곱하기 B의 4분의 3제곱. 이렇게, 요게 이제 좌변이야. 자, 그럼 우변은 요 말이지. 우변은 A 곱하기 B의 P분의 Q제곱. 요렇게 생겼잖아. A 곱하기 B의 P분의 Q제곱. 그럼 B의 4분의 3제곱이 되네, 그제? 요게 4분의 3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음의 지수가 나올 때 요거 처리하는 것 잘 보자. 음의 지수일 때. 먼저, 요거는 25고 5니까 요게 5의 제곱에 마이너스 2승, 5의 마이너스 4승, 요렇게 쓸 수 있다, 그제? 요렇게. 자, 이렇게 지수에 음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버리냐면, 여기도, 여기도, 이건 왜 이렇게 안 썼고. 둘 다 뭘 곱해버리냐면, 음의 지수가 없게 되도록 이렇게 곱해줘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곱해버리면, 자, 분자는 뭐가 되냐. 이렇게 곱할 때는 5. 마이너스 4하고 플러스 5니까 두 개 더하면 5의 1제곱. 그래서 5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5의 5승과 5의 마이너스 5승은 서로 역수기 때문에 그냥 곱하면 바로 1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는 게 좋다. 그리고 3 곱하기 5의 5제곱. 이렇게. 그럼 여기 6이네, 6. 자, 6은 약분, 3이 약분되니까 5의 5제곱 분의 2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 그게 앞에 부분이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이 식도 여기 그대로 이렇게 보지 말고, 분모를 밑이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3의 7승을 이렇게 생각해. 3의 제곱 곱하기 3의 5제곱. 이게 7제곱이잖아. 왜 그리 고쳤는데? 뒤에 3의 5제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3의 5제곱을 묶어봐야 돼. 3의 5제곱을 묶어주면 3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돼. 그리고 분자는 5였잖아. 이렇게. 그럼 요게 10이니까 약분을 되네, 이제. 1. 3의 5제곱이고, 요 약분하면 요게 2가 되네. 그 빨간 부분은 고치면 이렇게 된다. 자, 이제 이거 두 개를 곱하라 했잖아, 그제? 그래서 5의 5제곱 분의 2 곱하기 3의 5제곱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돼. 그럼 이제 2는 약분되니까 3의 5제곱 5의 5제곱 분의 1 해서 15의 5제곱 분의 1이네. 그럼 분의 1은 15의 마이너스 5제곱 이렇게 쓰면 돼. 15의 마이너스 5제곱. 분의 1 하는 건 항상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돼. 자, 그러면 3의 마이너스 3제곱 나누기. 자, 3의 두 개를 곱하면 8제곱 곱하기 또 3의 8제곱 이렇게 돼. 자, 여기서 다시 A의 M승의 N승은 A의 MN 이런 게 지수 법칙이잖아. 자, 그런데 요 부분이 지금은 이렇게 음수가 와있지, 음수.
음수가 올 때도 저렇게 하면 되나 안 되나 하는 걸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A 할 때 요 A가 양수일 때는 지수법칙은 마음대로 쓰면 돼. 지수법칙.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법칙이지, 그지? 밑이 양수일 때는 마음대로 쓰면 돼. 그래서 항상 책에 보면 이렇게 A가 나올 때는 A가 양수다. 이런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N제곱근 A의 M제곱. 요식을 N제곱근 A의 M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A가 양수일 때, 이럴 때만 쓰는 거예요. 지수의 분수가 오거나 이상한 수가 오면 밑이 양수일 때는 지수법칙을 그대로 쓰면 된다. 이런 뜻이. 자, 이거는 빨리 이렇게 보여야 돼. 3의 마이너스 3성 나누기 3의 8성 곱하기 3의 8성. 이 말이지, 이게. 그럼 이거는 바로 약분해버리면 이것만 남네, 그지? 그래서 K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것도 4하고 8로 보면 안 되고, 2의 3성 했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12성. 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2성. 그 다음에 2의 3성에 그 마이너스 30성. 2의 제곱에 마이너스 20성.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밑을 다 2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도 이 음의 지수를 없애기 위해서 분모 문제에 뭘 곱해버리냐면 2의 제일 큰 30성을 곱해버리는 거예요. 2의 30성을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거 봐. 30하고 마이너스 12를 두 개를 더해주지. 지수법칙은 지수를 더하는 거니까 곱할 때는. 그럼 2의 18성 더하기 2의 8성 이렇게 돼. 자, 분모도 1 더하기 2의 10성 이렇게 돼. 자, 그 다음 밑이 같은 것끼리는 아까 이야기했지. 18성은 요 18성이라는 게 2의 8성 곱하기 2의 10성 이렇잖아, 그제? 그럼 여기서 2의 8성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2의 8성을 묶어버리면 2의 10성 더하기 1 이렇게 돼. 자, 분모도 2의 10성 더하기 1이잖아. 그래서 요거를 약분하고 나니까 남는 거는 2의 8성이네. 2의 8성. 근데 바깥쪽에 루트가 있잖아, 그지? 루트가 있으니까 2분의 8, 2의 4제곱 이렇게. 자, 이것도 똑같은 원리로. 분모 분자에 이거 다 직접 이걸 2의 3성 분의 1이니까 8분의 이렇게 하지 말고 분모 문제 2의 3성을 곱해. 그럼 1 더하기 2의 3성 분의 2의 3성. 자, 지금은 숫자가 적으니까 8 고쳐도 관계없지만 이게 만약에 뭐 3의 10성 이렇게 뿌리면 계산 못하잖아. 그래서 이 모양을 그대로 이렇게 둔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2의 마이너스 1성이니까 2의 1성을 분모 문제에 곱해서 2, 1 더하기 2 분의 2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뒤에 식이 2 더하기 1분의 1이고 2의 3성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자, 지금은 숫자가 작아서 직접 계산할 수도 있다, 그제? 하지만 이 숫자가 뭐 3의 10성 이렇게 큰 수가 와버리면 그거 계산 못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요런 방법대로 해야 돼. 요거 두 개랑 요거 두 개를 더하면 분모가 똑같이. 그럼 자, 빨간 부분이 이렇게 되네. 분모는 1 더하기 2의 3성 똑같으니까 분자끼리 더해주면 되네. 그래서 요게 1이 된단 말이야. 자, 파란 것도 마찬가지로 분모가 1 더하기 2인데 똑같으니까 분자끼리도 이렇게 더하면 역시 분모 분자가 똑같이 돼서 답은 1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요거는 책에, 너 책에는 똑바로 되어 있는 거 모르겠다. 요렇게 됐다. 세제곱근 이까지다. 그지? 이렇게. 그 흐릿하면 요런 뜻으로 고쳐놔. 자, 요거는 먼저 근호 안에부터. 자, 요 부분을 먼저 계산할까? 요 부분. 요 부분을 먼저 계산하면 세제곱근 A 곱하기 A 제곱 이렇다, 그지? 요거 곱하기 요거잖아. 그럼 요거는 A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제곱 요 말이네. 요 세제곱근 안에 있는 거. 세제곱근 A, 거기 A 3분의 1성 곱하기 A 제곱. 자, 그럼 요 부분이 A의, 요게 3분의 6이니까 A의 3분의 7성 이렇게 돼. 자, 고놈에 다시 세제곱근 돼 있잖아, 밖에, 그제? 고놈에 세제곱근 돼, 세제곱근 하는 거는 3분의 1이다, 이 말이에요. 3분의 1. 자, 그래서 그까지를 계산했더니 A의 9분의 7성이 되네. A의 9분의 7성. 자, 그런데 바깥쪽에 또 곱하기 A 돼 있지, 곱하기 A. 여기다 다시 곱하기 A 이렇게 돼 있잖아. 자, 그래서 요까지를 계산하면 A의 5는 1제곱 뜻이니까 9분의 9지. 그래서 9분의 16 이렇게 됩니다.
A의 9분의 16. 자, 거기에 전체적으로 2분의 1승이 되어 있네요. 바깥쪽 전체 루트니까. 다시 이놈의 2분의 1승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오늘 A의 9분의 8승이 되네요. 9분의 8승. 그럼 9분의 8승이니까 요 K 값이 8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도 제곱근 안에 3 곱하기 3제곱근 9 곱하기 4제곱근 27. 이게 문제야. 그럼 이것도 3의 1제곱 곱하기. 자, 9는 3의 제곱이지. 그럼 이건 3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다시 27은 3의 3제곱이지. 그럼 이건 3의 4분의 3제곱. 요 놈의 루트니까 다시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안에는 밑이 다 3이니까 지수끼리는 더해줘야 되겠지. 1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4분의 1. 자, 요 놈의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안에 요 정리하면 12로 통분하면 12 더하기 4, 2, 8 더하기 3, 3은 9.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돼. 그럼 29네, 그지? 12분의 29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약분되는 거 없네. 24분의 29네, 그지? 그래서 이건 3에 24분의 29가 됐다. 그럼 유리수 K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 값이 K만 되겠네. 요 값이 K가 됩니다. 자, 요것도 세제곱근 XY제곱 나누기 제곱근 XY 요거의 루트 곱하기 4제곱근 안에 X의 세제곱. 요게 문제다, 그지? 요 루트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가, 선이 어디까지 꺼 있는가 잘 보게 좀 복잡하게 보이니까. 자, 요거는 먼저 각각의 제곱근, 제곱근이 될까 아이가. 그렇게 해도 마지막에 한 번 더 처리해도 되고. 그럼 요 안에 거 먼저 하고 바깥에 처리하자. 요는 xy제곱에 3분의 1제곱 나누기 xy에 2분의 1제곱 이렇잖아. 그 바깥에 루트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이놈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x의 3제곱 y 요놈의 4분의 1제곱 이렇게 돼. 그럼 요건 2분의 1이 각각이 될 거니까 요거는 결국 6분의 1이 되고 요거는 4분의 1이 되겠지. 요게 없어지면서. 자, 이제 x의 6분의 1제곱 그 다음에 y의 3분의 1제곱 나누기야. 요거는 x의 4분의 1제곱 y의 4분의 1제곱 또 곱하기 x의 4분의 3제곱 y의 4분의 1제곱. 자, 요거는 요거 전 요만큼 한꺼번에 나눠주는 거예요. 분모에 있다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게 이제 요 부분이 분모에 있다 생각하면 되잖아. 자, 그러면 이제 x를 보면 6분의 1에 나누기 그게 4분의 1 곱하기 그게 4분의 3 이렇게 돼. 자, y도 보면 3분의 1에 나누기 그래서 빼주는 거야. 곱하기 그래서 더해주는 거예요. 3분의 1 나누기 했기 때문에 오늘 지수는 빼줘야 되고 곱하기 하려면 지수끼리는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는 4분의 2니까 2분의 1이지. 그럼 6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요건 6분의 3이니까 6분의 4가 되네. 즉 x는 3분의 2가 되고 자 y는 3분의 1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x의 3분의 2 y의 3분의 1 3. 자, 순서대로 하나씩 풀어간다. 자, 먼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먼저 계산할 거예요. 요거는 2의 1제곱 곱하기 2의 3분의 1제곱 이런 뜻이에요. 2의 1제곱 곱하기 2의 3분의 1제곱. 그럼 지수끼리는 더하면 되니까 2의 3분의 4제곱이 돼. 자, 거기다가 바깥쪽에 루트 돼 있다, 그제? 그 루트는 요놈의 2분의 1제곱이잖아. 자, 그래서 2의 3분의 2제곱 이렇게 되네. 요까지가 2의 3분의 2제곱. 자, 거기다가 다시 곱하기 2 돼 있다, 그제?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2 돼 있는 거야. 그럼 2는 2의 1제곱이니까 요까지가 2의 3분의 5제곱이 돼. 여기 2분이라고 3제곱 끊으니까 3분의 1제곱이 돼. 요 부분이 3분의 1제곱 이렇게 돼. 그래서 2의 9분의 4제곱이 되네. 요 부분 요 부분이 2의 9분의 4제곱.
자, 거기다가 이제 2가 곱해져 있으니까 9분의 9니까 2의 9분의 13제곱이 되네. 2의 9분의 13제곱이 되네. 이제 마지막에 전체의 세제곱근이니까 요놈에 다시 3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2의 27분의 13이 되네. 요게 분자야. 이제 분모. 자, 분모도 요까지를 먼저 가자. 요까지 가면 4의 1제곱 곱하기 4의 6분의 1제곱. 그럼 요 4의 6분의 7제곱. 다시 4는 2의 제곱이지. 그럼 2의 제곱에 6분의 7제곱. 이러니까 정리하면 2의 3분의 7제곱. 이렇게 돼. 2의 3분의 7제곱. 자, 거기다가 바깥쪽에 6제곱근이 돼 있잖아. 그럼 다시 이놈에 6분의 1제곱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정리했더니 2의 3, 6, 18분의 7제곱. 이렇게 돼. 요게 분모야. 자, 요게 분자고, 요게 분모인데, 분자 나누기 분모 뜻이잖아. 그래서 2의 지수끼리 빼면 되지. 그래서 27분의 13에서 18분의 7을 빼면 되네. 그럼 요건 통분하면 54가 통분이 되네. 그럼 요건 앞에 26이고, 뒤에 건 3, 7, 21이 되니까 54분의 5가 되네. 그럼 2의 54분의 5다. 이렇게. 자, mn 제곱근 하는 거는 m 제곱, n 제곱근 a. 요 놈이 a의 f, mn, 요렇게 돼 있네. 근데 이 좌변이 뭐예요? 좌변이 a의 mn 분의 1이잖아, 그지? 이 좌변이. 그래서 요거 두 개가 같다 있기 때문에 f, mn 하는 거는 a의 mn 분의 1이다, 이렇게 돼. 밑이 a니까 둘 다. 요게 mn 분의 1이다. 요것만 찾으면 되네. 요식에서 f, mn이 뭐냐 하면 두 개를 곱했는 거 분의 1, 이렇게 되네. 그럼 F3, 5 하면 3 곱하기 5분의 1, 5 곱하기 7분의 1, 7 곱하기 9분의 1, 9 곱하기 11분의 1, 이렇게. 자, 요런 건 어디서 배웠냐? 우리 수열에서 배웠더라, 수열에서. 수열에서 요런 거 배웠지. B 빼기 A분의 1, A분의 1, B분의 1, 요런 공식이 있었잖아. 그래서 분모가 곱일 때는 항상 이 공식 쓰는 거예요. 자, 지금은 b 빼기 a를 하면 다 2지. b 빼기 a가. 그래서 이건 2분의 1을 다 공통으로 다 들으니까 묶어버리자. 묶어버리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옆으로 쓰는 거를 지금 세로로 쓰고 있는 거야. 5분의 1 빼기 7분의 1, 7분의 1 빼기 9분의 1, 9분의 1 빼기 11분의 1 해서 이걸 더하라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더하면 5분의 1, 7분의 1, 9분의 1까지 다 없어져 버리네. 자, 그러면서 2분의 1에 3분의 1 빼기 11분의 1이다 해서 요거 계산했는 게 답이네. 요게 답이지. 자, 여기 보자. 1은 지수 두 개를 곱해도 관계없다 있지. 9분의 16이 뭐기 때문에? 양수기 때문에. 9분의 16이 양수기 때문에 지수 법칙을 그대로 쓰면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네. 곱하기. 자, 4분의 1이 양수이기 때문에 지수 법칙 바로 쓰는 거야. 마이너스 3성 이렇게 돼. 자, 9분의 16은 다시 3분의 4의 제곱이잖아. 요거는 3분의 4의 제곱이니까 3분의 4의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성, 마이너스 1성이 되네, 결국. 4분의 1에 마이너스 3성이 돼. 자, 그 다음에 뭐 다르게 해도 되지만 요거는 자 3분의 4는 내가 이 4분의 3으로 고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역수로 고치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제? 3분의 4는 4분의 3 이렇게 역수로 고치면 마이너스 1성 하면 돼. 자, 7의 마이너스 1성이야. 그럼 이거는 7의 1성 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3의 마이너스 2성이야. 그럼 이거는 3의 2성 분의 1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역수가 되면 분모 분자가 바뀌면 마이너스 1성으로 고칩니다. 그래서 요거는 4분의 3에 마이너스 1성에 1성. 그럼 1성이 되겠지. 마이너스 1에 또 마이너스 곱하기 요거는 4에 마이너스 1성에 마이너스 3성이니까 3성 이렇게 되네. 자, 그래서 4 하나가 약분되면 16 곱하기 3이 되니까 48이다 이렇게. 뭐 다르게 해도 된다 하여튼
마이너스 1승은 바로 4분의 3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지? 마이너스 1이 바로 4분의 3 하면 1승이 되는 거죠. 자, A가 1이 아닌 양수네. A가 양수네. 자, 양수기 때문에, 양수기 때문에 지수법칙 그대로 곱해주면 된다 했지. 3루트 6 곱하기. A가 양수기 때문에 지수법칙 그대로 곱하니까 2루트 6 나누기 A의 4루트 6이다. 이렇게 돼. 그럼 밑이 다 A로 같으니까 3루트 6하고 2루트 6은 곱했으니까 더해주면 되는 거고. 자, 4루트 6은 나눴으니까 빼주면 되네. 지수법칙에서 곱할 때는 지수끼리 더하면 되고, 뺄 때는 지수끼리, 나눌 때는 지수끼리를 빼주면 되네. 그럼 5루트 6에서 4루트 6을 빼니까 A의 1루트 6이 되네. 1루트 6. 그래서 A의 K성 할 때, 그럼 요 값이 K가 되는 거네. 이거 실근이 알파 베타라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 되고, 알파 베타는 2분의 1이 되네. 근과 계수. 자, 그럼 요거 정리하자. 2의 알파성 곱하기 베타성이니까 2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네. 더하기. 요거는 49의 알파 베타가 되네. 이렇게. 자, 요 놈의 알파 베타 제곱. 이렇게 되네.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니까 2의 3성 더하기 49의 2분의 1 제곱. 더하기 1. 요렇게. 자, 그 놈에 다시 2분의 1제곱 이렇게. 그럼 요게 8이 되고, 요거는 7제곱이지. 요게 7이 되고, 요게 1이 되네. 자, 그 놈에 2분의 1제곱. 자, 요게 16이네, 그지? 16에 2분의 1제곱은 16이 4의 제곱이지. 그래서 요 값은 4가 돼. 729는 3의 6승이야. 729는. 그럼 분의 1이니까 요거는 3의 마이너스 6승이지. 분의 1이니까. 자, 그 놈의 n분의 1 해서 3의 마이너스 n분의 6이 된다. 요거를 정리를 하니까. 근데 이게 자연수야. 이거를 계산하면 이게 답이 자연수가 되도록 정수 n의 값을 찾는 거야. 요 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그럼 자연수가 되면 3의 1성, 3의 2성, 뭐, 물론 3의 0성도 자연수지만 이거는 0, 0은 될 수 없잖아. 그지? 3의 1성, 2성, 3성 이런 식으로 돼야 돼. 그래서 요 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해야지만 이거를 자연수가 되게 만들어. 그럼 이 수가 자연수가 되려면 n은 어떤 수야? 6의 약수면 되지 뭐. 1, 2, 3, 6. 근데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음수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6의 음의 약수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n이 될 때 요 위에 있는 값은 1이 더가면, 마이너스 1이 더가면 6,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2가 더가면 3,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각각이 다 자연수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수를 다 더하라 했기 때문에 더하면 12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2다. 자, 22. 22는 조금 조심해야 된대. A가 1부터 5, B는 1부터 9야. 자, 그런데 A의 4분의 B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A의 4분의 B성 이렇게. 그렇게 A, B. 자, 요것이 자연수가 되도록 됐다. 요것이 자연수가 되도록 A하고 B의 순서상이 몇 쌍 만들어지겠는가 이 말이야. 그럼 먼저 A가 1이라고 생각해. 1. 1이면 1은 어떻게 곱하든 거듭제곱을 하더라도 1이잖아. 그제? 1은 어떤 지수가 오든 간에 다 1이 되는 거야. 1일 때는 요 B값이 1, 2, 3 해서 9까지 다 되네. 9까지. A가 1이 됐고, 밑이 1이니까. 이제 B가 2가 돼서, 자, B가 요게 2가 되면, A가 2가 되면, A가 2가 되면, 이제는 요게 2의 4분의 B제곱이잖아.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이제는 봐, 요 수가 자연수가 돼야 돼, 요 수가. 그래서 요 B가 될 수 있는 값은 4의 배수만 되는 거예요. 4의 배수. 약분해서 분모가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그럼 4의 배수는 4 곱 8 이렇게 두 개 바뀌어요. A가 2가 되면. A가 3이 되면. 요때는 3의 4분의 B제곱이지. 근데 이게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그럼 당연히 B는 4 곱 8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A가 4일 때 조심해야 돼. A가 4일 때.
자, A가 4일 때는 이게 4의 4분의 B제곱인데 요거는 2의 제곱이니까 제곱을 2를 곱해보면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니까 이럴 때는 B는 2의 배수가 되면 돼. 2, 4, 6, 8 이렇게. 4일 때 때문에 요거를 조심해서 봐야 되는 거야. 그럼 A가 5가 되면 5의 4분의 B제곱이니까 역시 B는 4하고 8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두 개, 네 개, 두 개, 두 개, 아홉 개. 그만큼 있다는 거야. 3의 5승이 A고 16의 2승이 B일 때 18의 6승은 얼마인가? 그거를 AB로 바꾸라는 거야. AB로. 3의 5승이 A네. 아, 3의 5승을 하면 요게 A가 되네. 그럼 3은 뭔데? A의 5분의 1승 이렇게 되네. 자,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의 제곱이 2의 4제곱의 제곱이니까 2의 8제곱이 B라고 했어. 그럼 2의 8제곱을 쓰는 게 아니고 2를 쓴단 말이야. 2는 B의 8분의 1제곱. 해서 3과 2를 이용해서 수를 표현해야지 3의 5승과 2의 8승을 이용해서 18의 6승을 표현한다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18은 다시 2 곱하기 3의 제곱, 요게 18이잖아. 그럼 18의 6승은 2의 6승, 3의 12승이지. 자, 2가 아까 뭐냐면 B의 8분의 1제곱이잖아. 2가. 자, 그거를 6승을 했다는 거고, 3이 A의 5분의 1제곱이잖아. 자, 그 수를 12제곱을 했다는 뜻이 돼. 자, 이제 정리하면 A의 5분의 12제곱 곱하기 자 B의 8분의 6이니까 B의 4분의 3제곱 이렇게 돼. 5분의 10이 4분의 3이니까 3번이 돼. 됐나? 3의 5승과 2의 8승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게 아니고 3과 2를 이용해서 나타낸다 이런 말. 그 뜻을 잘 이해해. 로그도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다. 5의 A승이 3이야. 이때 125의 5분의 2AA 값을 낸다. 자, 5는 3의 A분의 1승이야. 5는 3의 A분의 1승. 똑같은 말이잖아. 5의 A승이 3이란 말이나 5는 3의 A분의 1승. 왜 이렇게 고쳤냐면 125라는 놈이 5의 3승이잖아. 자, 120이라는 놈이 5의 3승에 5분의 2A 이렇잖아. 그럼 요거는 5의 5분의 6A가 되네. 5분의 6A. 5의 5분의 6A. 자, 그런데 5가 얼마냐면 5가 3의 A분의 1제곱이잖아. 5라는 놈이. 5라는 놈이 3의 A분의 1제곱이야. 자, 그 놈을 다시 5분의 6A가 됐다 이 말이야. 그럼 지수법칙에서 곱하면 되네. A분의 1 곱하기 5분의 6A 이렇게. 그럼 A는 약분이 되니까 3의 5분의 6제곱이 돼. 그럼 요거를 5제곱근 3의 6승 이렇게 해도 되고 5제곱근 3의 6승 이렇게 되고 3의 6승이라는 말은 3의 5승 곱하기 3이잖아. 그럼 5제곱근이니까 3의 5제곱이 3으로 빠져나오겠지. 3으로. 3의 5제곱에 5제곱근이니까. 그리고 5제곱근 3. 해서 답은 요렇게 3 곱하기 5제곱은 3이다 이렇게. 요렇게 써도 맞는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고쳐낸 거야. 그지? 루트 12 이렇게 써도 맞다. 그지? 맞는데 우리가 보통은 요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거하고 같은 뜻으로 보면 돼. A가 3제곱근 5 A가 3제곱근 5 그 다음 B는 제곱근 3. 자, 그거를 이용해서 12제곱근 45를 나타내라 하면 A가 이렇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A는 5의 3분의 1승이고 B는 3의 2분의 1승이잖아. 그럼 이거는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고 5는 A의 3승이고 3은 B의 제곱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봐버리면 3과 5로 바꿔서 표현해 주면 되잖아. 그래서 45는 3의 제곱 곱하기 9, 45 이렇잖아. 그제? 자, 그래서 요거의 12분의 1제곱이잖아. 요놈의 12분의 1제곱. 그럼 요거는 3의 6분의 1제곱 곱하기 5의 12분의 1제곱.
자, 이제 3은 b제곱이지. 3은 b제곱, 요놈의 6분의 1제곱 곱하기 5는 a의 3제곱이잖아. 5는 a의 3제곱인데 그놈의 12분의 1제곱 이렇게 돼. 자, 그랬더니 a는 4분의 1제곱이고 b는 3분의 1제곱 이렇게 돼. 그럼 요게 m이고 요게 n이 돼. 오늘 26번까지 했다. 뒤에 거 좀 풀어오느라 앞에 거 복습하고, 지수하고 로그는 너가 자꾸 계산을 많이 해봐야 돼, 많이.